지적장애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수십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일당을 경찰에 고발한 피해 어머니가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공방과 맛집들로 인기를 끌고 있는 김해 복리단길 보도 설치 사업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며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해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이스팩 재활용 운동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지면서 쓰레기는 물론 환경 오염까지 막아내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교육인권경영정책수립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수십만 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콘텐츠 등을 결제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남성의 어머니는 이들이 아들을 모텔에 감금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에 사는 66살 이모 씨는 최근 아들의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금 명세서를 확인한 이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앞으로 휴대전화 한 개가 더 가입돼 있었던 겁니다. 휴대전화 두 대에 8월 청구 요금을 합치면 무려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요금 내역에는 170만 원 상당의 게임 콘텐츠를 결제한 내역도 있었습니다. 20살의 아들 구모 씨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입니다. 이 씨는 아들이 지인들한테 불려나간 뒤 처음 본 사람들한테 속아 휴대전화를 강제로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인 아들의 명의만 이용했다는 겁니다. 얘를 이용해서 끌고 다니면서 우리는 거제에 사는데 부산으로 울산으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폰을 개통을 해가지고 이들한테 끌려다녔던 구 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했습니다. 저를 이제 처음 본 애들이 저를 이제 데려가서 이제 감금을 시키고 이제 강제로 욕설을 하면서 이제 폭행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억지로 제가 하기 싫은데도 이제 해야 되니까. 이 씨는 지난 26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접수됐다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팔아넘기는 일명 휴대폰 깡에 지적장애인 명의가 활용됐는지 다각도로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요즘 김해에서 일명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복리단길인데요. 다양한 공방과 맛집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틀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자 김해시에서도 보행자 통행로를 마련하는 등 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리단길이란 별칭이 붙은 김해 봉황동의 한 골목입니다. 2년 전부터 감성을 사로잡는 공방, 음식점 등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꾸준히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좁은 골목 통행은 갈수록 문제가 됐습니다. 폭 6m의 이면도로는 평일인데도 불법 주정 차량과 상하행 차량, 그리고 보행자가 뒤섞여 있습니다. 앞뒤 차량 확인은 필수. 사람들은 요리조리 차량들을 피해 다녀야만 합니다. 저도 이렇게 올 때 차가 오는 걸 제가 이제 다 일일이 보면서 와야 되잖아요. 차도랑 인도 구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비가 와서 차가 많이 없어서 괜찮은데 평소에 이제 차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은 조금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불편이 계속되자 김해시는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정작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면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좁아진 차도는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원주민들은 자전거나 리어카 통행이 많은 동네 특성상 일방통행은 주민 불편과 위험만 이야기한다며 보도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김해시에서 일방통행으로 변경한 도로 근처 상권은 모두 나빠진 상황이라며 살아나고 있는 봉리단길을 죽이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 218명이 일방통행 반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이사를 온다 이제 하면 앞에 차가 딱 있으면 뒤에 차가 그 비켜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관광지가 아닙니다. 용지도 아니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된다 이래요. 김해시는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미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7억 5천만 원이라는 국비지원이 확정된 만큼 네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열고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9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우선입니까? 뒤에 장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선입니까? 거기 한번 보고 싶습니다. 불법 주차들이 좀 다 있어. 이 차들이 또 다른 골목으로 차를 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더 큰 혼잡이 빚어지지 않을까. 아까는 믿음만 달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 건지. 봉리단길을 사람들이 다시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시작된 보행로 개선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시작하기도 전부터 난관에 빠졌습니다. 헬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 집에 아이스팩 두세 개 정도 갖고 계시죠? 한 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아이스팩만 2억 개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팩송 내용물은 잘 썩지도 않아 처리가 중요합니다. 진해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이스팩 재활용 운동에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지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모아놓은 아이스팩을 세척하는 주부들. 재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염이 심하거나 훼손된 제품은 걸러집니다. 집에 식품을 담거나 뭐 활용하기 편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유통 과정에서라든지 모여 있는 과정에서 좀 터지거나 이렇게 손실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흐르고 빈 거 이런 걸 또 따로 모아서 저희들이 또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친 아이스팩은 시장과 마트에 무료로 전달됩니다. 신선식품을 다뤄 많은 얼음이 필요한 상인들에게는 비용까지 아낄 수 있는 귀한 나눔입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횟집도 많고 또 어시장도 있으니까 저희 이거 갖다 놓으면은 한 20분, 30분 안에 모든 게 다 나가고 알아서 다 가져가시거든요. 너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할 정도로. 아이스팩 재활용은 진해의 한 주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집에서 아이스팩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현행법상으로는 타는 쓰레기 버리라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만이라도 이거를 모아서 어차피 재사용하면 가능할 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아이스팩의 비닐 겉면은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안의 내용물입니다. 고흡수성 폴리머라는 화학물질이 물과 섞인 일종의 미세 플라스틱이기 때문입니다. 뜯지 말고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지만 비닐 재활용을 위해 내용물을 물에 흘려버리면서 하천과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고형물들은 수도가라든지 그리고 화장실에 그 세면대에 버리게 되면은 이게 그 우리의 모든 물들은 하수도를 통해서 정수 과정을 거치지만 그 모든 물들이 바다로 흘러가지게 되거든요. 수돗물의 오염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진해에서 아이스팩 재활용 운동이 시작된 것은 지난 4월. 4개월여 만에 만여 개가 넘는 아이스팩이 재활용됐습니다. 한 새마을 분여회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아파트와 학교는 물론 진해 15개 행정복지센터의 동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을 수거함에 넣으면 그만, 필요하면 가져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스팩이라는 것은 작지만은 환경에 관계되다 보니까 작은 것부터 한 걸음 해가지고 이런 운동이 대한민국을 또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환경의 첫 걸음이 됐으면 합니다. 쌓여가는 애물단지 아이스팩이 발상의 전환으로 재활용을 높이고 환경을 살리는 새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구지은입니다.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과정에서 특혜성 계약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과도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거창군 행정복지국장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창국제연극제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합리적인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특혜성 계약 의혹과 군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상표권 매입과 관련한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변론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음에도 책임을 운운하는 건 과도한 억지성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거창 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을 철회하라며 군수 사퇴 등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29일 중회의실에서 교육인권경영정책수립추진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학교 관리자와 교원, 학부모 대표, 교육 전문직, 인권경영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올 연말까지 정책 공론화와 정책 방향 정립, 정책 이행을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인권경영추진단을 통해 교육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친화적인 교육경영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다음 달 3일부터 이틀간 도청 잔디광장에서 2019 추석 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이 장터에서는 시군에서 추천한 생산자와 직거래 장터 운영자, 마을기업, 농수축협 등의 판매자가 지역 특산품을 판매, 홍보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는 형태인 이번 장터에서는 과일과 육류, 해산물, 제수용품, 농축수산물 가공품 등 350여 개 품목을 시중보다 5에서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외에도 지역 상공회의소, 농협 등과 공동으로 추석 맞이 민간 기업의 지역 농식품 구매와 선물하기 참여 캠페인을 열 예정입니다. 거제시가 올 연말까지 93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정부 지원 81억 원과 12, 12억 원을 더해 1,27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민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인모 거창군수는 지난 28일 세종시를 찾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거창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구군수는 장기 방치 건축물인 제1프라자의 문제를 해결코자 공사 준당 건축물 선도사업 선정을 건의했습니다. 또 거창군의 주력사업인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해 승강기 시험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대평리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하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창녕 부곡온천 관광특구 안에서 펼쳐지는 핫 생생 부곡온천 라이브 공연이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창녕군이 주최하고 부곡온천 관광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31일 인기 가수 박진도와 댄싱팀인 LPG, 7080 통기타 가수 구태진 등이 출연해 라이브 공연의 시작을 꾸밀 예정입니다. 라이브 공연은 오는 11월 16일까지 모두 12번에 걸쳐 열릴 예정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반부터 하늘공원에서 개최됩니다. 한편 창녕군과 부곡온천 관광협의회는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상반기 라이브 공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인도와의 교류를 늘려가고 있는 김해시에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방문해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해시는 29일 아킬레시 미시라 인도문화교류위원회 국장과 스리프리야 라가난탄 주한 인도대사가 방문해 수로왕릉과 허황우릉을 둘러보고 참배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성군 김해시장과의 만남에서는 허황우 신행길 축제 등 각종 문화 관광과 경제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해시는 허황우의 고향인 아유타국일 걸로 추정되는 아요디아시와 우타루 프라데시주와의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밀양 주걸마을이 28일 개최한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평가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주걸마을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분야 1위를 차지해 상패와 3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9월 3일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가야 시민 합창제가 열립니다. 가야 시민 합창제는 김해 특색을 살린 수로왕릉 등 아름다운 김해로 등 가곡 10곡이 김해 시민들로 구성된 합창 단원의 목소리로 공연됩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참여 합창단들이 초선대를 연합해 부를 예정입니다. 이번 합창제는 올해 5월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된 시민 합창단이 그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오전 10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전 10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후 2시 기업기술지원단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허성군 김해시장은 저녁 6시 반 한여름밤의 맥주축제에 참석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전 10시 밀양의 농식품유통회사를 방문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10시 거제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전 11시 함양군과 상생교류협약을 체결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저녁 6시 반 창녕청년회의소가 주최하는 힐링콘서트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31일까지 중국 안도현을 우호 방문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전 10시 50분 신원면에서 이동군수실을 운영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에는 모처럼 맑겠습니다. 새벽 한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지만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걷히고 맑은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낮 기온도 올라 함안 30도, 창원 29도로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9월의 첫날인 일요일부터는 다시 가을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도 많고 또 다음 주 내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